초고대 문명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곳 푸마푼쿠. 학자들은 이곳을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 문명의 잔재일 것이다, 혹은 외계인이 만든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여기 푸마푼쿠는 과연 어떤 곳이기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1877년 프랑스 탐사팀은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60km가량 떨어진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고산지대에 수십 톤에서 최대 130톤에 달하는 좀 이상한 그런 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기했던 건 이런 H 형태를 가진 되게 이상한 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들은 마치 장난감 레고처럼 아주 정교하게 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탐사팀은 주변에 있는 마을에 찾아가서 저게 도대체 뭐냐고 주민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도 이 돌덩이들에 대해선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 돌들을 볼리비아의 전설 속 고대 유적지인 푸마푼쿠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학자들은 탐사를 위해 볼리비아로 왔고, 조사 도중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푸마푼쿠의 가장 큰 암석의 길이는 8m가량 되고 무게는 131톤에 달했는데, 이 근처엔 암석을 구할 수 있는 채석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약 70km 떨어진 곳에서 암석을 운반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그곳이 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서 암석을 캐고 그 무거운 걸 들고 해발 4000m를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이 암석들 간의 오차 범위가 전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석조술을 가지고 있었단 거예요. 이 암석들을 자세히 보시면 일정한 선이 그어져 있기도 하고, 그 안엔 마치 드릴로 뚫은 듯한 일정한 크기와 일정한 깊이의 홈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암석의 모형을 만들던 한 학자는 이 정도면 현대 기술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정도다, 고대 문명이 이토록 거대한 암석을 이렇게 정교하게 재련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H 모양은 뭐를 의미하는 거기에 이렇게도 많이 만들었던 걸까요? 뭐 석상 같은 것들이야 종교적인 부분이나 누군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H 형태는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해 만들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이 H 암석이 기능적으로 어딘가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오차 없이 일정하게 만들어졌고 이런 홈들이 있는 걸로 봐선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거대한 무언가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또한 이 푸마푼쿠를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마라인들에게는 문자가 없었다는 건데요. 사용하는 문자가 없었다는 것은 문명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고, 기술 발전을 위한 선대 후대로부터의 정보 습득과 기술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이런 현대의 기술만큼 정밀한 석조술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이 많은 암석들을 이렇게 정밀하게 가공을 하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었을 건데, 문자도 없이 이런 말도 안 될 만큼 정밀한 협업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죠. 푸마푼쿠의 이러한 특징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인 고대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와 비슷합니다. 서로의 공통점은 둘 다 고산지대에 있다는 것과 어떠한 흔적도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문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추픽추 또한 신기에 가까울 정도의 정교한 건물들이 산꼭대기에 도시를 이루고 있죠. 둘 다 고산지대에 있는 것을 보면 혹시 정말 외계에서 온 거인족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본인들의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산꼭대기에 지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뭐 문명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지구 리셋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푸마푼쿠 근처의 티티카카라는 큰 호수에는 신기하게도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로 고대엔 여기가 바다였을 거라는 추측에서 이곳이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 문명의 잔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류가 지구에 태어난 지는 약 200만 년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공룡은 인류보다 훨씬 앞선 6500만 년 전 운석 충돌로 인해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인간과 공룡은 단 한 번도 같은 하늘 아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페루의 한 작은 도시 이카라는 지역에서요, 인간과 공룡이 한 시대에 공존했던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고대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된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겨지시나요? 당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이카 지역은
강우량이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연간 강우량이 100mm도 채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1961년 아 웬일인지 이렇게 조용했던 이카 지역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카에 있던 강은 범람하게 되고 도시 전체가 강에 잠겨 물바다가 되었죠. 이때 강물이 이카 지역의 토지들을 쓸어내리게 되고 거기에 묻혀있던 고대 암석들이 한순간에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카의 돌. 대충 봐도 평범해 보이지 않는 이 특이한 돌들에 대한 소문은 지역 주민들에게 빠르게 퍼졌고 돈이 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돌의 수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66년 리마 대학의 의학 교수 하비에르 박사가 봉사를 위해 이카 지역에 방문하게 되고요. 거기서 농장을 운영하는 솔테 형제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이카의 돌. 이 돌을 선물 받은 하비에르 박사는 한눈에 이 돌들이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하비에르는 솔테 형제에게 이 돌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이카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수집한 돌들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주민들이 수집한 돌의 총 개수는요, 약 5만 개, 그리고 무게는 최소 70g부터 3만 g, 그러니까 최대 30kg의 돌까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장 놀라웠던 건 당연히 이 돌들에 새겨진 그림들이었겠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인간과 함께 그려진 공룡의 그림들입니다. 공룡을 사냥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익룡에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수만 개의 돌 속에 인간과 공룡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공룡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이한 생김새를 가진 공룡들, 예를 들어 트레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은 공룡들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떠신 것 같나요? 단번에 공룡이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돌에는 사람을 치료하는 형상,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묘사하는 그림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장면까지 당시에도 이미 고도의 의술이 존재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해 8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발굴팀이 돌에 새겨진 그림들의 제작 연대를 측정해본 결과 약 1만 2천년 전의 고대 유물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후 이 소식은 페루의 메인 일간지 디아리오 엘 코메르시오에 실리게 되고요.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형학자 소피아 멜레스카에게 이 암석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멜레스카 박사는 이카의 돌들을 조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 돌들이 지구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알고 있는 초고대 인류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우리의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고도의 문명을 가진 또 다른 인류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사실 지구 리셋설의 증거라고 하면 이 이카의 돌 말고도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죠.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다뤘던 괴베클리 테페나 푸마푼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억 년 지구에서 고작 이 200만 년 된 우리 인류가 정말 첫 번째 인류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학자들은 아즈텍 문명이나 피라미드보다도 이 이카의 돌이 고고학 최대의 미스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상황이 반전되게 됩니다. 이 하비에르 박사에게 돌을 줬던 솔테 형제가 페루 정부에 체포되면서부터 이 상황은 반전되게 되는데요.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러했습니다. 이카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돈을 목적으로 이카의 돌을 모방해서 모조품을 만들고 마치 유물인 것 마냥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간지에 실렸던 유명한 돌들의 그림을 베껴가지고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 봐도 가짜라는 걸 단번에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조잡하긴 했습니다. 뭐 하지만 유물 반출 혐의로 정부에 체포됐던 농부 형제, 이 솔테 형제는 본인들이 처음 카브레라 박사에게 선물로 준 이 돌들이 왜인지 모조품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사실 가짜 돌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게 진짜 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짜 돌 판매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기사는 순식간에 쏟아지게 되고 그걸 본 사람들은 그저 한 학자의 유명세를 위한 뭐 사기극 정도로 치부하며 이카에도를 외면하게 됐던 거죠. 물론 이와 관련된 카브레라 박사의 연구들도 모조리 무산되어 버렸죠. 카브레라는 농부 형제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본인이 받았던 이카에도는 진실이라고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페루는 유물 관리에 굉장히 엄격하고 이에 관련된 처벌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솔테 형제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이 두려워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요. 뭐 아무래도 가짜 유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것이 진짜 유물을 넘겨준 것보단 훨씬 더 형량이 가볍겠죠? 근데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이 문맹일 만큼 낮은 교육 환경의 이카 지역 주민들이 돌에다가 이거 의학, 고생물학, 천문학 이런 지식들을 담았다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것도 5만 개에 달하는 돌들을 무슨 찍어내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로 보이는데요. 또 이카의 돌은 안산암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안산암에 그려진 그림들이 최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고대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인지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받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카의 돌 표면은 오랜 시간 산화되어 녹청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파여진 홈들 위로 보이는 자연적 산화 피막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그들이 흉내낼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체현미경 고배율로 암석을 조사한 결과 현대에 와서 작업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은 학자들은 이카의 돌이 실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거인족이 실존했다고 믿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뭐 신화에서나 등장하는 전설, 동화 그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거인이 실존했었다는 증거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거인에 대한 연구들은 학계에서 외면받고 또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1976년 12월 13일 루마니아 로자 몬타나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기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인골 하나가 발견됩니다. 거인의 유해를 보면 마치 쪼그려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옆에 보이는 성인 남성과 인골의 크기를 대략적으로만 비교해봐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유해를 똑바로 세웠을 때 그 크기가 무려 10m에 육박했습니다. 10m면 아파트 3층 높이보다 높은 수치예요. 하지만 거인의 실존 증거가 고작 이거 하나뿐이라면 솔직히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겠죠. 현재에 들어선 발굴 장비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 거인들의 유해 발견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만 발견된 거인의 유골들만 해도 수천 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거인의 유해가 많이 발견됐다면 당연히 학계에선 거인이 큰 이슈였을 테고 또 잇따라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도 정식적으로 진행되었어야 맞는 건데 왜 아직도 거인하면 소설 취급이나 받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디 가서 거인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조금 무시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고학계의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인의 유골을 포함해 이에 관한 모든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은폐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도 거인의 탄생, 시초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고고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진화론을 부정하게 되면 꼭 창조론이 아니더라도 결국 고고학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이런 모든 학문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인의 존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거인? 그거 연구하지 마. 너가 그걸 연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확립해온 고생물학, 진화생물학은 뭐가 되는데?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또 실제 국가기관에서 이 거인의 유골들을 고의로 파괴하고 은폐하려 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기관은 1846년에 설립돼 미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협회 스미소니언. 미국 대체고고학연구소 AIAA는 이 스미소니언이 1900년대 초 수천 개에 달하는 거인의 유해를 인위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스미소니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170년이 넘는 협회의 명성에 해를 끼쳤다며 AIAA를 명예훼손을 이유로 맞고소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스미소니언 측에는 양심 있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던 한 고위 큐레이터. 이 큐레이터가 일을 그만둘 때 스미소니언 지하 창고에서 1.3m의 인간 대퇴고를 하나 반출했는데요. 이것을 법정에 증거로 제시하면서 스미소니언 측은 해당 은폐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스미소니언은 본인들이 수천 점이 넘는 거인의 유골을 파괴하고 은폐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인간 진화의 전통적 연대기를 보호하기 위해 거인들의 유골을 파괴했다. 이것은 전 세계인들에게 행해진 끔찍한 사기극이다. 그들은 인류의 선조이자 우리의 조상들인 거인족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스미소니언 협회에게 해당 은폐 사건에 관련된 모든 기밀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의 공개는 인간 진화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거인에 대한 진실 또한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거인과 진화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진화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 거인이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 순서를 역순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만 년 전만 해도 지구에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해 총 4종류의 인류가 더 존재했었다고 하죠. 이집트 피라미드 등 특히나 불가사의한 유적지 근처에서 자주 발견되는 거인의 유골들. 혹시 이들이 고대에 존재했던 또 다른 인류 문명이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마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엔 분명히 있을 거라 믿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확인하러 우주 끝까지 날아가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없으니 외계인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음모론으로 치부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우주를 생각해보기 전에 이미 현대 기술로 검증되고 또 우리가 믿고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역사적 사실들이 어느 날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존재해서는 안 될 유적들이 갑자기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난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하기라도 했었던 걸까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인류 리셋설입니다. 이미 고대엔 현재의 버금가는 문명이 존재했었지만 어떠한 이유들로 불가항력적인 이유들로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인류, 즉 우리가 탄생하면서 지금의 문명을 다시 만들었다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도 핵전쟁이나 운석 충돌, 빙하기, 전염병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문명이 이러한 이유들로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면 이 생명의 별 지구 안에서 지적 생명체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문명을 이룩할 만큼의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지구라는 환경에서 운명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면 언젠가 또 다른 종족이 우리의 뒤를 이어 새로운 문명을 만들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빅뱅으로부터 지구가 탄생하게 된 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최초의 인류는 언제 탄생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경우 약 300만 년가량 된 것으로 보고 있죠.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지구가 탄생하고 약 45억 9700만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정말 우리 인류 하나만 존재했을까요? 점진적인 진화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류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한 발 앞서 진화했던 다른 종족의 고등생물이 지구에 먼저 존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무려 25종 이상의 인류가 존재했었지만 결국 살아남은 건 지금의 우리 호모사피엔스 단 하나라는 건 역사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마저도
이게 정말 우리 인류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지, 진화단 게 어디서부터 인간이라 칭해야 할지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화석이 아니라 지능이 담긴 유물이나 유적 같은 건 확실히 인류의 조상들이 남긴 흔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또 다른 종족의 흔적일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유적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바탕이자 우리의 기원을 알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에선 기존 역사를 뒤엎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유적들도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지구 리셋설의 증거라 불리는 괴베클리 테페라는 곳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터키 남동부의 해발 760m 한 언덕 정상에서 기존의 인류 문명사를 송두리째 흔드는 신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현지인으로부터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괴베클리 테페 신전. 추정 연도는 약 1만 2천년 전이며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 중 가장 오래된 유적이고요. 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최초의 유적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인류가 남긴 흔적 중 가장 오래된 흔적이란 것이죠. 뭐 여느 유적들이랑 마찬가지로 딱히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죠. 이 암석의 시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만 2천년 전이면 구석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석기 시대에 신전이 존재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신전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게 존재하겠죠. 또 종교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먼저 있어야겠죠. 구석기 시대엔 마을이 있었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상식 하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가장 처음으로 배웠던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석기 시대는 구석기랑 신석기 두 개로 구분해 놓은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석기엔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경의 시작과 함께 정착생활이 시작되고 마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마을 안에선 종교가 발생하니까 신전도 생기고, 그렇게 하나의 도시가 되면 국가로 발전하는 게 기존의 역사 발전 이론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농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 기점을 신석기라 부르는 거고요. 신석기의 시작이 약 1만 년 전이니까 농경의 시작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기까지 걸린 이 1만 년이란 시간이 몇백만 년간 채집 생활을 해왔던 구석기 시대와 비교해본다면 농경이 얼마나 인류에게 있어 중요한 터닝포인터였는지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 이런 신전이 발견되었으니 역사학자들은 당연히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고, 인류 리셋, 뭐 외계인 같은 음모론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거석들 중 일부는 무게가 50톤 이상 나갈 정도로 굉장히 무겁네요. 학자들은 이런 돌기둥을 언덕 밑에서부터 운반해 오르면 못해도 5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백 명이 힘을 합쳤다고 하더라도 바퀴의 개념이 없던 시대에 이런 거석을 옮기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결국 체계적인 노동력을 이끌어냈다는 건 당시의 조직적인 사회체제가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암석들에는 다양한 동물들의 형상과 우주의 별자리를 따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모양도 보이네요. 지금 봐도 꽤나 정교하게 조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이것들을 무엇으로 조각했는지 우리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유적 어디에도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돌도끼를 사용하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채석과 석공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괴베클리 테페는 땅속에 묻힌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묻힌 게 아닌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매장된 상태로 말이죠. 신전을 매장했다. 당시 종교적인 분쟁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까지 알 순 없지만 뭐 폐기하려 했거나 숨기려 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발굴한 건 아직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직 땅속에 묻혀있다는 말이죠. 모두를 발굴하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70년에서 80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땅속에 1만 2천년 전보다 훨씬 오래된 신전의 일부가 묻혀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떠돌며 채집으로 목숨을 부지하던 빙하기 시대에 뜬금없이 나타난 거대한 신전, 지난 문명의 잔해들이 땅속에 보존되어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당시 고도의 문명이 존재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지금까지 반월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